오늘 이슈는 사슴 부검, 와디즈 논란입니다. 10kg이 좀 안 되는 비닐봉지에 뭔가가 꽉 차 있습니다. 헌옷, 고무장갑, 플라스틱, 밧줄 이런 게 뒤엉켜 있는데요. 이 많은 양의 쓰레기가 사슴 뱃속에서 나왔다면 믿어지시나요? Oh, no. 태국의 한 국립공원에서 죽은 채 발견된 사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하다가 발견된 겁니다. 동물 뱃속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지난 4월 이탈리아 해변에서 발견된 고래 몸속에서는 플라스틱 22kg이 나왔고요. 지난해엔 80개의 비닐봉지를 삼킨 고래가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 한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플라스틱 쓰면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최대 100kg을 쓰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1인당 사용량은 무려 140kg이 넘습니다. 잠깐 편하자고 쓴다고는 하지만 동물과 환경한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플라스틱 봉투, 빨대, 컵 이런 거 쓰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 어떨까요? 300원짜리 칫솔을 2,500원에 판다. 뭐가 이상하죠? 얼마 전 국내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펀딩 상품으로 내놓은 초미세모 칫솔입니다. 0.001mm 두께라는 홍보와는 달리 얇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고요. 중국의 온라인 마켓에선 300원에 팔린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며칠 만에 1억 원을 달성했던 프로젝트 취소됐습니다. 와디즈의 펀딩 상품 논란 처음 있는 일이 아닌데요. 지난해에도 티타늄 안경테라고 홍보했던 상품이 값싼 니켈 도금으로 밝혀졌고요. 펀딩에 성공은 했지만 상품 출시가 늦어져서 결국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와디즈는 펀딩금 반환 정책을 강화해서 조건에 맞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용자들의 신고 기능도 확대할 예정인데요. 신고당한 개발사를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있는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거죠.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상품을 제공하자는 취지 너무 좋잖아요. 하지만 이 플랫폼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뒷받침이 돼야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올해가 정말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 이제 다가오는 마지막 달에 저는 뵙겠습니다. 12월에 봐요. 안녕.